이제 첫째 때 애를 쓰니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이렇게 그 이렇게 안고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막 노래도 불러주고 막 그랬거든요. 기억하나요 이분들은? 기억하죠. 기억해요. 아, 그러나 저 그런 이야기 다 하잖아요. 막 낳고 있는데 저는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 이러고 있는데 이걸 기억하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볼 때는 좋은 거는 기억을 안 하고 잘못한 것만 기억하는 거지. 서운한 것만. 그렇지. 좋은 거 안 해주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지. 슬렁슬렁하네 우리 아내들. 저는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기 때 저도 밤에 안 자고 계속 울었대요. 그래서 전 아주 어렸을 때 목소리 녹음한 걸 들어봐도 굉장히 어색해하거든요. 머리야 이거. 다섯 살 때 뭐 유치원에서 녹음한 이런 것들 있는데 되게 어색해요. 다들 울어서. 네, 진짜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조용하고 뭔가 고요하면 잘나나 싶어가지고 장롱에 넣어놓은 적이 있대요. 아, 독방에. 독방, 독방. 네, 그냥 여기 넣어놓으면 잘 잘 수 있겠지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본 적도 있다고 하시고. 그랬더니.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제가 좀 약간 살집이 있었거든요. 좀 약간 뚱뚱한 편이었어요. 제가 좀 비만이 많이 들까봐. 근데 어렸을 때는 네, 외아들이에요. 근데 보통 외아들이면 다 오냐오냐 한 것 같고 자기가 먹고 싶다는 거 다 먹일 것 같고 그러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 절대 그런 게 없으셨고 그때 부모님, 아버지랑 어머니가 주말 부부셨는데 아버지가 지방에서 서울로 오셔야만 고기 반찬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빠 위주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는 약간 채식을 좋아하셔가지고 뭐 아버지가 따로 오시지 않을 때는 저는 야채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살이 찔까 봐 안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오셔서 고기 반찬이 딱 나온 거예요. 아버지 수저를 드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저를 딱 뜨시길래 잘 먹겠습니다 하고 고기에 손이 딱 가는데 엄마가 젓가락을 막았어요. 보세요! 하면서 젓가락을 딱 막고 그 순간 너무 서러워서 울면서 방으로 뛰쳐들어가고. 엄하게 키우셨네요. 네, 근데 그때를 지금도 얘기를 막 가끔 하거든요. 그때가 내가 한창 클 때였는데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이게 키가 확 컸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 봐라, 내가 먹는다 그랬을 때 엄마가 날 더 써야 된다, 그게 먹었으면 내가 더 컸을 거 아니냐,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라고 키워본 게 네가 처음인데 나라고 뭐 알아? 그러면서 나 처음 키우는데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글쎄 하나 더 낳았으면 참 잘했을 텐데 넌 사실 실패작이지. 되게 진솔하시네요, 어머니가. 다음 사진 보시죠, 이제. 와. 아, 이혜정 씨다. 81년이라고 적혀있네. 와, 젊으시네요. 네. 와. 첫째인가요? 아, 저희, 아, 네, 큰아이 때. 저희 아버지가. 누구세요? 외할아버지가 업고 계시네요. 아, 할아버지. 네. 죽은 나서 아마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때는 신생아실에서 애를 낳아서 뭐 탯줄을 아빠가 자르고 사진을 찍고 이런 게 아예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뭐 저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시니까. 내 대장간에 칼이 없다, 녹슨다고요? 네. 정말 저는 애 낳는 날 얘기를 하면 저 남자하고 아예 안 살아야 되죠. 애 낳는 얘기 생각을 다 하면 역시. 제가 큰애는 굉장히 난산했어요. 그런데 북북북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산도가 이렇게 찢어지는 소리였대. 애가 막 진행이 되니까. 근데 막 이제 출혈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그때 저한테 뭘 하느냐면요. 그걸 막 닦으면서 조금 참아. 참아. 기운이 있지? 기운이 있지? 기운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죽어 생각했는데 기운이 있지? 기운이 있지? 그러면서 애를 다 얼굴 닦아내고 애가 어디쯤 나왔는지 제가 알겠는 거예요. 다 얼굴 닦고 석션하고 이러면서 애 입을 다 빼내고 정말 그렇게 냉혈동물처럼 차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나마 둘째 때는 군의관 그때 훈련 가고 없었으니까 전방에 가서 전방에 그때 막 배치받아 갈 때였으니까 아이가 없었죠. 보름 만에 딸아이의 순산을 축하하오. 문자 전부 하나 오고 전부 같이 나타나죠. 전방에서? 네, 전방에서. 딱 그렇게 왔어요. 그 정보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딸아이의 순산을 축하하오. 장한 일을 하였어. 멋있대. 장군. 아니, 맞잖아. 아니, 그 전보가 온 거예요, 군대에서. 그것도 애 낳고 보름이나 있다가. 그러더니 한 달이나 돼서 희적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큰아이 중구를 가졌을 때 제가 한 5, 6개월까지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혈 정도가 아니고 걱정이 될 만큼 이렇게 피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이렇게 하혈을 해. 근데 레지던트 3년차 때예요. 그래서 하혈을 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유나 떨지 마. 다 그래서 산모는 다 조금씩 그렇게 이슬도 비추고 하면서 하는 거래요. 그래.
그러니까 너무 나부대지 말래요, 저보고. 제가 이제 정형외과 신랑의 의사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자꾸 피가 비친다 그랬더니 걔가 얘, 너 딴 병원에 한번 가봐. 네 남편이 아직 레지던트라 얘 잘 모르나 보다.